네, 지금부터는 감각기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각기계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부위가 눈이죠. 눈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눈은, 눈참 예쁘네요. 자, 이 눈을 단면으로 나타낸 해부학 그림이 같이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각막이 있고요. 각막이 있고, 우리 홍채가 있어요. 홍채는 어디냐면 우리 까만 눈동자, 뭐 까만 눈동자가 아닐 수도 있지만요. 요 눈동자를 바로 홍채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하얀 부분, 흰자를 결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막염이라고 하면 흰자 부분이 벌겋게 달아오른 것을 볼수 있죠. 자, 각막이 있고 그 안에 방수라고 해서 이 물이 가득 차 있어요. 물이 가득 차 있고 그 뒤편으로 해서 수정체가 있습니다. 자, 이 수정체 면 눈으로 이제 사물을 봤을 때이 사물이 수정체를 지나서 어디에 딱 도달하냐면 망막에 도달하죠. 요 노란색 부분이 망막인데 망막에 도달하고 망막 주변을 맥락막이 감싸고 있고요. 그 뒤는 곡막이 감싸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황반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신경에 손상이 있을 때 황반 변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황반은 눈의 시신경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황반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리체가 그 앞에 있습니다. 시신경이 여기서 올라오고 눈 쪽으로 퍼져 있으면서 황반 쪽에서 변성이 일어나면 시신경에도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각막 한번 다시 볼게요. 각막은 안구를 보호한대요. 안구를 보호하고 광선을 굴절시켜서 망막으로 도달하는 거. 여기서 물체를 보면서 망막까지의 상을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각막입니다. 그다음에 오목렌즈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튀어나왔죠? 튀어나왔고요. 홍채는 아까 우리 눈동자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좀더 예쁘게 말하면 동공이라고도 해요. 이 동공이 축소되느냐, 확장, 이완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뇌신경이 제대로 정확하게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우리 응급환자가 들어왔을 때뭐 드라마를 보시거나 병원에서 보셨을 건데 여기서 이렇게 라이터를 하나 꺼내고 눈을 열면서 뭐죠? 자, 환자분 빛 보이세요? 이렇게 하면서 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죠. 이게 동공이 축소되는지 아니면 이완되는지 여부를 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홍채예요. 광선의 양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빛이 많이 들어온다. 빛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동공이 열리죠. 동공이 커지고요. 빛이 많이 들어온다면 동공이 닫히죠.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닫히고요. 빛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동공이 열립니다. 이렇게 해서 뇌신경을 같이 확인을 해봐요. 자, 그다음에 망막. 물체를 봤을 때 지나서 망막에 딱 상이 맺힌다고 했죠. 이 부분이 망막입니다. 이 노란 부분. 이 망막은 이를 분석해서 뇌로 전달을 합니다. 이 물체의 상을 분석해서 뇌로 전달하는 곳이 망막이에요. 그다음에 수정체. 여기에 이렇게 파랗게 수정처럼 보이는 이 부분, 수정체에 각막과 함께 빛을 모으는 눈의 주된 굴절 기관입니다. 볼록렌즈의 형태예요. 나이가 들면서 탄력성이 소실이 됩니다. 계속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45세 전후로 탄력성이 많이 소실되기 때문에 45세 전후에는 이 눈의 주된 굴절 기관이 쪼그라들면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될 수가 있어요. 굴절력이 증가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노안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노안은 보통 45세 이후에 발생이 되죠.